자, 빨리 갑시다. 이번 판에는 오랜만이다. 요리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랍 빠크동입니다. 호이. 실버 중에는 역시 판도라의 대기석이 제일 낫죠? 약간 학자를 하나 만들고 학자 쪽으로 좀 갈까? 릴보조와 학자? 근데 릴보조와 학자는 뒤집게 쓸 데가 없거든? 아 이거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3차 원문도 받을 수 있고 학자도 받을 수 있고 좋은데 상황이? 어차피 둘 다 라이드 시너지가 맞으니까 괜찮긴 하거든? 이걸로 살짝 쭉 연승 달리는 것도 맛있겠죠. 이러면 연승 달릴 거니까 가골까지 집어넣죠. 그렇지, 야무지게 3연승 좋고요. BF로 쇼진각을 노려야 되나? 야, 처음은 왜 이렇게 잘 뜨냐? 야, 말도 안 될 정도로 잘 뜨네. 잘 되는 게임이 너무 오랜만인데 왜 이렇게 잘 되지? 불안하게. 지금 당장 시너지로 봤을 때는 갈리기성이네. 깜짝 놀랐네. 니코 넣으면은 시너지가 엄청 야물딱지긴 하죠 지금. 일단 가고일 갈리오 해주고 나머지가 문제인데 템이 뭔가 알맞지가 않긴 하다 지금. 이게 다행인 게 제조악기가 안 나와요 요리 시작 이제는. 그래가지고 막 시차원문 걱정을 그렇게 안 해도 돼. 여기보다 라이즈 먼저 뽑으면 돼요 판도라의 대기석으로. 셋다 나쁘진 않긴 한데 좋은 거를 먹으려고 했는데 실패했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당장도 꽤 세긴 하죠? 템이 너무 AD로 나와가지고 깝깝하네. 야, 근데 지금 화력 자체가 그냥 씨 상대방 부셔버리는데요 그냥. 산산조각 나버렸? 일단 놀라운 사실 알려드리자면 2등이랑 아직 단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어떻게 게임이 이럴 수 있지? 섬뜩하니 10섬뜩 나올 수도 있고 깝깝하니. 설마 10섬뜩이 나오겠어? 이거는 진짜 확률상에서 너무 힘들죠? 젊은 광란 자유면 모르겠는데 젊은 광란 아니죠? 쫄지마. 오케이, 이러면 레드 하나 만들자. 그냥 우리는 우리 할 거나 하자. 이거 뭐 딱히 뭐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하던 대로 계속 플레이하면 될 듯. 이기기 위해서 무장해제까지 쓸게요. 일단 섬뜩하니 만들려면 자벨이 있어야 되고. 있네? 만들만하네. 아 근데 10레벨 가기가 어려워. 10섬뜩은 진짜 허수아비에서 만드는 게 아니면은 10섬뜩을 가기가 어려워가지고 솔직히 어려운 그거거든. 아, 근데 이거 레드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스위트 오라이즈 고! 와우, 진짜 나올 줄은 솔직히 상상도 못했어. 자 이러면은 7레벨에 6차 원문 사역자기 때문에 약간 질 수 없는 스쿼드긴 하거든. 이 스쿼드 맞췄는데 지면은 버그지. 일단 최소한 레드까지 있어가지고 레드 없으면 모르겠네. 오케이, 초월 터지더라도 정리해야 될 챔피언이 너무 많죠. 나 순간 내 얘기인가 싶었어. 다행이다. 와, 겨우 이겼다. 아, 피부 갖다 치워봐요. 은근 깝깝하네. 아, BF가 쓸데없이 많이 나왔는데. 인피, 아, 그냥 인피 라이즈 해야 되나? 복원이라고 생각하고. 아, 진짜 놓고 싶지 않았어. AD 올리는 게 이즈리얼 밖에 없는데, 솔직히 이즈리얼 주검 쓰나 안 쓰나 데코어 쪽으로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은데. 제조악기나 기도해보자. 땜질 나오면 뭐 되는 거니까. 2인조 가자. 일단 6학자 6차원문 되거든? 복원 하나 나왔고. BF 두 개 저걸 어떻게 처리하냐. 방금 만들까 그냥. 야, 6학자 6차 원문인데 지면은 살짝 불편하거든.
그냥 육학자를 하는 게 아니라 육학자 라이즈는 약해요. 육학자 6차 후문을 해줘야지. 판도라에서 라이즈 이성이나 타릭이나 나올 거거든. 노라 유미나. 그래갖고 레벨업만 F만 누른 거죠. 돈벼락 하나 있어가지고 레벨업하기에 막 나쁘지 않거든. 타릭이 근데 나와야지 앞라인이 충당이 되긴 하는데. 우와 정리했다. 오호, 야 이것도 솔직히 운이 좋았다. 야 진짜. 아 모모 그 BF 두 개가 아직도 처리가 안 돼요. 일단은 이 시너지가 매우 세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 기반을 한번 잡고 갑시다. 자 이즈리얼 빼버리고 타릭이랑 노라와 유미 넣고 싶은데 앞라인 하나라도 있게 하려면. 자 마녀에다가 자친에다가 뭐 와도사 사마도사 카르마긴 한데 시너지 빨이란 게 TFT는 없을 수가 없거든. 시너지 빨이 제발 괜시리 시너지 빨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노라유미 콩으로 먹어주고요. 10렙만 가면은 8차 원문 6학자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게 메리트가 물론 6차 원문 밸류나 그게 더 세겠지만 이제 조합적인 약간 시너지나 낭만적인 수치로 봤을 때 이게 상당히 괜찮죠. 아슬아슬하다잉. 쿠진 하나 봐가지고 쿠진 하나 더 봐가지고 하나 봐가지고 안전하게 방끝 하나 만들까? 밀리오만 살아서 아이템 다 건네주면 되거든요. 육학자 밀리오면은 순식간에 모든 아이템 풀템 만들 수 있어가지고 8차 원문이 앞라인 버티기 쉽지 않아? 전략적으로 합시다. 전략적으로 이제 판도라의 대기석이니까 나머지 애들도 좀 삼성작 해봐야지. 지면서 가는 것도 괜찮아요. 나빼들. 자 타릭 나왔고 노라 유미 하나 갖고 있고 라이즈 이성 찍어놨고 타릭 가지고 있고 8차 원문을 나중에 내려야 되나? 웬만하면 끝까지 갈게요. 약간 의리 느낌으로 나눠. 여기 죽이면은 잘 나올 듯? 야 봐봐 이성 라이즈도 시너지 앞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와 야 뚱뚱해서 못 먹을까?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뚱뚱하냐? 노라 유미 집어넣고 라이즈 달아주고 학자 상징 빼서 여기 두면은 딱 이렇게 이쁘게 조합이 완성이 됩니다. 8차원 6학자. 아니야 아니야 의미 있어. 무슨 소리야 그런 의리 없는 소리를 할 거. 자 이제 8차원문으로 실드랑 약간 돌거부랑 소환해서 탱킹을 해주고 6학자로 상대방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무라유미도 데미지가 더 커다. 라이 밀려 5마리 모을 동안 라이즈 1마리거든요. 아니 뭐 집에 나와가지고 나오질 않는데. 오야 잠깐만 화염 미 오야 씨 화염 브라이어 미친. 자 육학자 탱킹력 다음 라이즈 궁 괜찮아. 방끝 준거 좋았다 솔직히 인정. 방끝 기가 막혔죠. 그렇죠. 싸박 싸박 용소환 안 돼. 돈 아까워. 돈 다 써버렸어. 마저 각이 없죠? 이연 충격기 하나 가져가자. 타릭 버리자! 뭐 타릭을 가져가냐, 짜칭해. 자, 이제 8차 원문 6학자 라이즈로 밀고 나가면은 상대방이 상대방이 세다? 생명보험만 하고 한 번만 더 찔게요 이러면. 자 야 근데 여기도 조합 빡세긴 해. 6만이 오보호술사 좀 많이 빡센데 이성작 다 돼가지고. 근데 8차 원문 6학자가 지면은 밸런스 쪽으로 좀 안 맞지 않냐. 오케이 여기는 화력으로. 와이 겁나 아슬아슬하게 이기네. 아이고 곁들여서 끝내버리기. 곁든 느낌? 싹 다 저주템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죠. 오케이 들어가시고. 자 이상으로 마드스 오드 극한의 시너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스타봉.